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어귀에서 특별한 인연들과 만나는 것이 일과의 시작. 자, 여기 동네 환자들이에요, 다. 암 환자들. 예, 네, 암 환자들. 저는 폐암입니다. 저도 폐암입니다. 저는 대장암이에요. 이곳에서 인연을 맺은 환우들과 함께 뒷산을 오르는 것이 활력을 되찾게 해준 큰 비결이다. 그냥 암 치유 별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움직이면 돼요.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이 동시에 해결된다는 산행. 거기가 하늘 카페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데. 한 시간을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아지트. 좋은 아시르나 이곳까지는 꼭 올라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란다. 그뿐이랴? 도착 즉시 저마다 앞다퉈 꺼내놓는 것이 있으니 따뜻한 음료는 물론 잘 손질한 채소, 콜라비에 각종 과일까지 한 보따리. 건강식. 네, 건강간식. 꼭 챙겨 먹는다는 돼지감자 삶은 물은 물론 유분비염. 어제 이거는 또 별로였던 것 같아. 이게 그거야? 콜라비. 어? 맛있는데 이것도? 폐에 좋다고. 곶감이 폐에 좋다고. 곶감이 폐에 좋다고. 네, 읽었어요. 쯔인데? 몸에 좋다는 건 서로 챙기니 투병으로 지킨 몸과 마음에 큰 힘이 된단다. 이렇게 맛있던데? 아직도 있어. 그냥 내가 뭐가 죄가 많아서 나한테 이런 병이 왔나 싶은 게 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숨기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다 암 환자니까 서로 대화가 다 이렇게 공감이 가면서 서로 대화가 되니까 즐거워요. 여기 생활인데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족처럼 끈끈한 사이가 됐다는데 인범택시의 투병 생활을 묵묵히 지켜봐준 것 또한 이들이다. 내가 여기 평소에 병원에 밥 먹을 때요. 네. 내 모습이 어땠어요? 밥도 되게 못 먹고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몸무게가 무려 20kg까지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데. 네, 오늘 사는 것도 기적이고 내일 사는 것도 참 감사한 거고 기적이라니까요. 이제는 완치라는 기적을 바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범택 씨. 그간 큰 버팀목이를 줬던 환우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하는데 산골 생활 2년차 그의 손에서 탄생된 오늘의 요리는 바로 카레! 식단 선택에 있어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 그러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해도 안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식이란 말씀. 완성된 카레를 먹으며 이들이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은 단 하나. 이 음식이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란다. 다 꿈이 다 비슷비슷하겠어요. 지금. 그렇죠. 건강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온 거는 건강하려고 들어왔으니까 건강 이외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데니까. 이토록 건강을 되찾으려는 이유. 바로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 때문. 누워있으면 애들이 보면 속상하고 슬프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안 보이는 대로 오고 싶어서 일단은 나왔어요. 그의 암 선고는 가족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는데 든든한 가장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완치의 방법을 찾는 중이란다. 축구 하는 거 신한테 맡겨놓고 운동도 안 했으면 많이 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애들을 안 먹었으면 좀 먹고 그런 노력이 간단한 노력인데 이걸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힘들지 않거든요.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